너는 나의 일부분이야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씩씩하게 항상 응원하니까. 안녕하세요. 26살 신재인이라고 합니다. 어려울 것 같아요. 본인은 평소에 어떤 아들이에요? 엄마한테는 되게 딸 같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, 주변에서. 오늘 10분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. 가운데 신재인님은 한 명의 아들로서 10분의 어머니가 다양한 말들에 대처해 주시면 돼요. 네, 진짜 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대답해보겠습니다. 엄마의 잔소리.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 좀 남겨. 너 다른 사람들 거 다 읽고 엄마 거 안 읽는 거지? 아이, 엄마 거 읽어. 읽는데. 아이고, 숫자 1 사라지기를 내가 아주 그냥 카톡방에 들어가가지고. 아니, 술이 떡이 돼가지고 늦게 오는데 엄마 걱정 안 되겠어? 아이, 걱정되지. 아들, 저녁에 들어오면 씻고 자야지. 왜 꼭 아침에 씻고 나가는 거야? 엄마 이부자리 빨래하기 너무 힘들어. 왜 그러는 거야? 내가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. 냄새가 많이 나? 여기? 아, 그래? 남자 냄새 너무 많이 나. 괴로워. 괴로워. 아들. 너 오늘도 늦게 오니? 너 어제도 술 마시고 늦게 와서 엄마 밥 꼬박 샜는데 너 오늘은 술 안 마시고 들어올 수 있어? 아, 나 너 아빠한테 질렸어. 나 이 술이라는 게. 너는 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내가 딱 부탁하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? 일주일에 두 번? 너무 했나? 뭐 하는 게 없잖아 집에서. 맨날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. 그러니까. 아니, 내가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항상 엄마가 그 내가 게임하고 있는 타이밍만 들어온다니까. 거의 게임만 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는 거야. 내가 들어가는 거야. 내가 들어가는 거야. 맞나? 이봐, 일부러 자기 나한테 잔소리 하려고 일부러 아니야.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. 그러면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. 아니면 자거나. 게임으로 사고 벌어올 거야? 돈대, 돈대는 게임하는 거야? 가방도 사고 창도 사고 난리를 치던데 누구 돈 주고 말고 이렇게 하는데. 장비 좀 사고 엄마 좀 나눠줘 봐봐. 엄마의 호기심. 나 너 방문 들어갈 때마다 이마 부닥쳐서 멍드는 거 알지? 방문 도대체 왜 잠그고 살아? 아니, 문 열다가 당연히 열려겠지 하고 가다가 꽝! 맨날 이마 다치는 거야, 엄마. 다 그렇지 않나? 아니, 뭐 엄마 아빠도 한 번씩 새벽에 문 잠겨 있더만. 얘, 엄마 노크하고 들어가잖아. 그랬는데도 안 열어준다. 응. 그럼 진짜 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, 엄마. 그 눈치 좀 챙겨야지. 엄마, 그 눈치 좀 챙겨야지. 그거를 뭐 잠겨 있고 노크해서 대답이 없는데 그걸 꼭 들어오려고 하면 어떡해. 하긴, 뭐 문 닫고 있으면 그냥 안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네. 아들, 그 여자친구는 혹시 왜 엄마한테는 소개를 안 시켜줘? 엄마가 창피해? 뭐, 아니 엄마 맞지? 아니 걔 뭐 여자는 여자를 안다 뭐 이런 거 알겠어. 알겠는데 뭐 그 여자친구랑 뭐 결혼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고 애초에 뭐 결혼이란 개념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. 그러다 정들면 어떡해? 진짜, 근데 진짜 그거는 걱정. 기준이 결혼이잖아 엄마. 아니 그러니까 정들면 결혼이지. 아니 뭔 소리야. 나는 정들면 결혼 안 해. 결혼을 안 한다고? 아니 결혼을 아니, 안 한다고? 아니 저기 엄마한테 어디 갔다 온다 그랬잖아. 여행 친구랑 간다고. 그때 걔랑 간 거지? 그치? 아니야. 아이 괜찮아. 걔 아니야. 아, 그럼 딸이야? 아니 그냥 친구랑 갔어. 그 여자애는 부모님이 딸이니까 조금 걱정을 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. 아. 혹시 그 집에서 너 알아? 모를걸? 아들, 엄마 있잖아. 대학 다닐 때 진짜 이뻤거든. 그래서 뭐 학교, 그치 알지? 뭐 학교 이렇게 끝나고 나오면 남자들이 뭐 교물 앞에 막 줄 서고 있고 그랬잖아. 아,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나이가 지금 들고 있잖아, 그치? 엄마 아직도 여자로 이쁘니?
이쁘지, 이쁘지. 아 진짜요? 응. 진짜 이뻐? 응. 오 우리 아들 최고. 어, 너가 이뻐. 있어서 엄마 진짜 너무 다행이다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. 나가. 이뻐. 엄마가 이뻐 아직까지는. 여친이 예쁘지. 그래도 여친이 이쁘지. 근데 왜 엄마 닮은 사람 데리고 와 맨날? 아. 너 인스타 하잖아. 응. 엄마도 인스타 하잖아. 그렇지. 근데 왜 나 차단했냐? 아니 차단을 어떻게 알고 있었대? 했구나 너 진짜 이놈. 마지막 주제예요. 엄마의 기쁨. 아들을 키우시면서 기뻤던 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주면. 나 눈물 나네. 혹시 울컥하죠 여기 자체가. 눈물 나지도 못했고 나 눈물 날 것 같아. 야 아들. 그냥 네 존재만으로도 나는 기뻐. 그냥 내가 너의 엄마라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. 그냥 무조건 좋아. 아들 아이고 울컥하네. 바로 밑에 동생이 바로 태어나가지고 연년생으로 사랑을 좀 덜 받고 살아가지고 뭐랄까 미안한 거 투성이고 아유 울컥해라. 근데 동생이 갓난 아기였을 때 너가 두 살, 세 살도 안 됐을 때인데 엄마가 잠깐 동생 챙기는 사이에 미역국에 손이 담가져가지고 화상 입었잖니. 근데 그 흉터가 한 1년 만에 다 사라지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. 지금 없잖아, 그치? 많이 흉터 사라졌지. 근데 그 어린 세 살짜리가 치료도 잘 받고 꿋꿋하게 그렇게 이겨낸 게 엄마는 너무 기쁘고 감동이야. 아이고, 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와가지고 아유 진짜. 나는 우리 아들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고마워. 뭐 태어났던 순간, 뭐 고물고물하게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했던 순간, 또 군대 갔을 때 휴가 나올 때 너무 큰 행복을 줘서 고마워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엄마가 편지에 썼듯이 너는 얼마 동안 나의 세포였다가 내 몸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너가 됐어. 너는 나의 일부분이야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씩씩하게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. 언제나 항상 응원하니까. 너는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사람이야. 엄마도 그렇게 살아줘. 그럼 내가 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게 하자. 컸다고 엄마 하는 일 항상 응원해주고 엄마 믿어주고 엄마한테 화이팅 해주고 친구처럼 아들처럼 가끔은 남자친구처럼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줘서 엄마는 늘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아들 보는 재미에 요즘에 엄마가 다시 회춘하고 있는 것 같아. 고마워. 나도 고마워. 내가 엄마한테 고마워하는 게 맞지. 내가 고마워.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엄마 마음이 막 찡하네 오늘. 진짜 고맙네 그렇게 말을 해줘서. 얼마 전에 그랬잖아 네가. 나 눈물이 계속 흐르고. 어떡해. 감정이 이렇게 격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. 얼마 전에 네가 그랬잖아. 엄마가 내 엄마라서 고맙다고.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. 그리고 중2병 요즘 뭐 이런 거 많은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지금도 한 번 힘들게 안 하고 너무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. 엄마 힘들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너무 고마워. 진짜 요즘 애들 엄마 힘들게 많이들 하는데 자라면서 한 번도 힘들게 안 해줘서 고마워. 내가 네 아들이라는 게 난 너무 고마워. 엄마가 힘들게 한 거 아니에요? 근데 난 되게 놀란 게
엄마 속을 안 썩였다고 생각하는지는 난 몰랐네. 난 되게 썩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. 수고하셨어요. 정말 한 사람도 힘든데. 근데 진짜 엄마하고 가장 비슷한 이미지가 누구세요? 그러니까 생긴 거 말고 아, 네, 엄마 느낌이 우리 10명 중에 제일 비슷한 분? 제일 비슷한 분? 아 근데 진짜 다 섞여 있어요. 진짜 신기하게 다 있어요. 저는 그런 거 다 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신기한 게 다 저희 엄마가 순간순간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. 이게 대화하는 도중에 똑같은 것 같아요. 부모님들 다 마음이 자식한테 대한.